저희가 직접 매입하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빨라요. 바로 처리되고. 어디든 전화하면 중개하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얼마 될 거예요, 얼마에 있어요, 직접 계약하자면 없어요. 시세는 X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작년에 6천까지 최고에 찍어서, 그래서 작년 말부터 뭐 임대남바 퇴출하니 막 그랬었잖아요. 정부에서 넘버 가격도 하락했고 주선도 4월달까지 5,200까지 내려갔었어요. 엄청 내려갔어요. 모든 남바가 개별 넘버 받은 것도 2,200으로 10만원 떨어졌었고. 지금은 정상화됐어요. 그거 뭐 얘기 나오고 뚜껑 열어보니까 뭐 임대남바들 기사들이 뭐 우리가 어려워서 돈 없어서 달았는데 뭔 소리냐,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그냥 일하고 싶다고. 그 신고하면 뭐예요? 본인 남바 뜯어야 되는데 지임료 내고 그냥 한다 그래서 정상화됐던 거죠.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게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고. 저희하고 어플 들어가서 본 게 다니까. 실질적으로 뭐 여기 하시는 분이 알겠죠. 그럼요. 거래하는 게 저희가 직접 매입하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빨라요. 바로 처리되고. 어디든 전화하면 중개하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얼마 될 거예요, 얼마에 있어요, 직접 계약하자면 없어요. 본인 소속들도 어딘지 모르고 사무실도 없어요. 커피숍에서 만나서.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계약할 때 잔금을 다 요구를 해. 그게 가장 위험해요. 누가 뭐 종이 조각이 하나 믿고 누가 그렇게 거래를 합니까?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. 그래서 사기가 생긴 거. 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하면 10% 계약금 걸고 접수된 거 확인하면. 오늘도 저희가 주선을 두 개를 접수했어요. 이렇게 접수가 되면 접수된 거 확인하고 잔금을 넣어주면 안전해요. 그렇게 해야지. 그 사람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이유는 뭐겠어요? 손에 서류가 없어요. 대금 받아서 저같이 이제 매입해 놓은 사람한테 넘어가야 또 서류가 넘어가요. 그때는 뭐 행정처분 받았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 그때 알면 늦어버리는 거예요. 매입했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매입할 때 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. 저희도 못 믿어요. 손님도 어떻게 믿어요. 행정 절차나 검토를 다 하겠죠. 완벽하게 서류가 갖춰져야 그때 잔금 가고 서류를 받아오는 거죠. 그래서 안전하죠.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자신 있으니까 유튜브 하는 거예요. 대놓고.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영상 자체 못 찍어요. 거짓으로 찍을 수가 없죠. 오늘이 5일이죠. 이게 주선이에요. 진천에 온 거. 이분은 일반 사업자로 하시는 분이에요. 이렇게 접수하면 접수 날짜 찍히죠.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찍혀요. 이게 평일 기준 5일이에요. 주말 끼고 하면 딱 일주일 후면 딱 허가 떨어져요.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. 여기 전화번호 다 나고 여기 전화해보면 내 이름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까? 확인하면 확인도 돼. 이거 공문이라 조작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이렇게 접수가 나와요. 해드리고 지금은 사업자 없으시니까. 네. 사업자 나오면 일정이 아마 10일 날 접수될 거예요. 연휴 끝나자마자 10일 날 접수.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이게 그러면 세종시로 등록이 되는 거죠? 그렇죠. 세종시에서 이렇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진천군에 들어간 거고. 저희가 요번에 이제 생님이 이제 신고 접수해 주시면은. 네. 이 날짜로부터 5년 뒤에 다시 신고하는 거죠. 그러면. 그렇죠. 아. 예전에는 그 중간에 신고하는 거는 주기적 신고라고. 아, 네네. 예전에 막 1억 장고 증명 있을 때 막 이럴 때는 3년이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장고 증명 없어지면서 5년으로 늘어났어요. 다시 신고하는 건 뭐냐면 요 서류 있잖아요. 그대로 내는 거예요.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다고 요 사무실에서. 사무실 변경되면 서류가 이제 전부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다시 내는 거예요. 그리고 주기적 신고 말고 실적 신고라고 또 따로 있어요. 그거는 시에서 연락이 와요. 실적 신고 하세요 이런 거. 어플에서 아마 한다 그러면 어플에서 또 자료를 다 줘요. 그러니까 주기적 신고는 요거처럼 준비해서 걔네가 안내해줘요.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차 주기적 신고 해주세요. 그러면 허가증에 주기적 신고 날짜가 다 찍혀서 나와요. 네. 거기서 뭐 아마 17일날이나 18일날 허가권 직접 수령해야 돼요. 명의자가. 저희가 접수해서 드리면 어디 부서인지
네. 요 부서로 연락해서 가시면 거기서 허가권을 줘요. 허가권 원본을 주거든요. 직접 수령하면 공문을 같이 줘요.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다는. 내가 산 업체도 거기 떠요. 그 공문을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셔야 돼요. 팩스로. 허가증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 공문만 보내주시면 돼요. 허가증도 가끔 저기 반대편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허가증하고 같이 보내주세요. 이로 이관됐다고.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만드는 서류 같이 챙겨가지고 거기 갔다가 허가증 받아서 사업자 만들러 가면 되죠. 사업자 나오면 저한테 또 하나 보내주세요.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돼요.